자, 여기에서 돌 무대기 주셔서 이따 걸어줍시다. 요것도 주셔서. 여기 애니메이션 좀 부자연스러워. 어, 팔이. 이제 팔이 귀에 있는 거죠. 요게 조금 모자라요. 여기 끝에 있는 거를 주사다가 여기다가 끼워주면 얘가 이렇게 잘 붙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에 올라가서 넘어갑시다. 여기 가면은 벌레 죽인 F킬러가 있습니다. F킬러를 사용해주죠. 너무 귀엽게 죽었어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 벌레들한테 가서 뭔가를 주실 수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죽는데 뭘까요? 막대기? 다리?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꽃 있는데 꽃 좀 줄게요. 여기에 이제 퀴즈 풀어서 들어가는데 이 퀴즈 좀 잘하십니까? 아아 여기 막대기 여기다 꼽는 거구나. 자, 요 퀴즈 잘하십니까? 저 이게 뭔지도 몰라. 이거를 뭐 빨리 풀면은 머리가 좋다는 이유. 제가 이런 거 진짜 진짜 빨리 하면 뭐가 있긴 있을 텐데.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진짜 못해요. 이거 뭐 옛날에 TV에서 이거 무슨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머리 좋은 애들은 이거 진짜 최소 횟수로 뭐 빨리 한다 막 이러는데 저는 그거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 여기 왔어요. 그러면 여기 나뭇가지 쭉.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동이죽.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은 부싯돌죽. 그 다음에 여기에 남의 집 가정에서 삽죽. 그 다음에 뭐니? 아, 여긴 아니지. 쭉 가면은 나뭇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꽃! 꽃꺽. 자, 꽃을 음미하는 주인공. 가뭄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요 나뭇가지를 일단 써야 되는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수맥 찾는 거잖아요. 어머! 이렇게 지정된 위치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지랄 맞게 아. 이렇게 나오면은 곡괭이로 그러면은
급속 생장. 보리. 보리 득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리를 갖고 이 집 앞으로 갑시다. 아까 그 여자분이 굉장히 오래 못 드신 것 같아요, 뭔가를. 여기 그거 보리를 가는 기계가 있어요. 알죠, 이렇게. 옛날, 빤 밀어서 이렇게 곱게 만든 거. 밀을, 아, 밀이겠군요. 밀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장작을 넣고요. 부싯돌로 불을 피우고요. 저게 부싯돌인지 누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용도를 보면서 부싯돌이라고. 빵을 넣어서 구워요. 아유, 맛있겠다. 노릇노릇. 네, 빵을 이분께 전달드립니다. 아주머니, 빵 좀 드세요. 그러면은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주인공보다 빠르십니다. 아유. 근데 괴물이 여자분이 얘는 여자를 곁에서 같이 다녀야지 꼭 혼자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벌어져요. 여자분 납치됐습니다. 옆에 꼭 붙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뒤늦게 따라가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 끝에 보면은 잘 모르겠지만 식물이에요, 이게. 식물주. 자, 그러고서는 여기 칼을 주십니다. 자, 여기 올라가는 것을 좀 보여줄게요. 왜냐면은 프레임 밖으로 나가거든요. 여기다 넣어요. 그다음에 장작을 여기다 놓고 부싯돌로 불을 피워줍니다. 그러면은 식물이 뽀글뽀글 끓으면서 독액이 돼요. 독액을 득합니다. 자, 이걸로 소 엉덩이 찍어줘요. 그러면은 이쪽을 못 옵니다. 여기 타이밍 맞춰서 얘가 요 밑에 갔을 때 아이고 아이고 어 묶어줘요. 그러고 얘가 여기 밑을 지나가면 갇힐 거예요. 소가 힘이 세니까 묶여있는 거 풀러서 다시 묶어놨네요. 참, 주인공 인성 봐라. 인성. 주인공의 레알 인성은 지금 나오지 않고 조금 더 있다 나옵니다. 궁금합니다. 네. 자, 풀어졌어. 야, 나와라. 아니. 자, 여기에 이제 퍼즐인데 요 위 와 이 밑을 모양을 맞추면 돼요. 요거 주워서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이게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요게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거 주워라. 이거 여기다 놓자. 굉장히 동작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뭐 후춧가루 같은 게 이렇게 쭉쭉 떨어져요. 자, 그럼 여기 레바가 있어요. 레바를 가지러 갑시다. 이게 지금 사다리가 더 부실해가지고 잠깐만 무너지겠네. 네, 곧 무너집니다. 레바 들켰고요. 레바를 여기다 끼워줄 수 있어요. 사다리 다 뽑았어요, 그리고. 땡겨줍시다. 그리고. 요 주인공이 여기 왔는데, 이제 내려갈 사다리를 주인공이 다 부숴버렸는데, 여기 남은 립장이를 주셔서, 내려올 수 있게 깔아주세요. 여자분이 혹시, 내려오셨죠? 네. 여자분을 클릭하면 여자분이 동굴로 들어갑니다. 주인공이 아주 거만해요. 이거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는 여자 주인공을 들여보내고 이거 주워가요. 무슨 종처럼 부리네요? 이게 자기가 수고리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이거를 받아서 새한테 던져줍니다. 얘한테 던져주죠. 많은 애들은 무서우니까. 귀엽다. 자, 그러면은 깃털을 여자분이 줍고 동굴에 또 들어가세요. 여기 털어주세요. 자, 그럼 뿔 달린 사람, 깜짝 놀란 사람, 회골 빠가진데 머리는 긴 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자분 따라가시죠. 걸어라 주인공. 자, 그럼 여기 퍼즐이 있어요. 조각을 갖다가 여기다 끼워주면 돼요. 자, 이거를 주셔서 동작이 굉장히 깁니다. 끼워주고 빨리빨리 퍼즐이 되면 좋은데 퍼즐이 조금 동작들이 길어갖고 조금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굴 안에서 봤던 얼굴을 골라주면 되는데 뿔난 사람, 놀란 사람, 놀란 사람, 그다음에 머리 벗겨진 사람, 머리가 긴 해골분 이쪽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고씽. Zula's words were ringing in his head each time he closed his eyes. Amidst the crowd taking her away, Zula managed to let out one final shout. She let him know that only the warm would rise. 그녀는 그에게 오직
원무도의 의식이 그녀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숨 속에 숨어 있는 마녀의 오두막으로 가야 한다. 해리는 순간적으로도 망설이지 않았다. 곧장 갔다. 예. 깜짝이야. 예, 여기에서는 일단은 위로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이 끝에 보면은 동전이 있어요. 동전을 전부 주워 오세요.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은 바닥에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한 번, 이쪽 두 번, 여기 한 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퍼즐이 나오는데 이게 단서가 없어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순서대로 반복이 되는 게 아닐까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부분은 그냥 저도 공략을 참고했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거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이 무한대 표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사람이 드러누워서 이렇게 팔 위아래로 올리고 있는 듯한 이 동전을 넣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근데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동전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 여자 동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동전을 가지고 여기 배 삭으로 전달해 주면은 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여자분 것도 드려요. 자, 그러면 배 아래 여기 독약 같은 게 있는데 독약을 주스로 가요. 자, 그리고 저 독약을 여자분께 전달해드립니다. 이제껏 여자분에게 온갖 고생을 다 시키고 독약을 먹이고 심지어 주인공 관까지 짜놨어요. 주인공 인성보소. 여자분이 독약을 드시고 관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그러면은 막대기 치우고 회사슬 달고 배에 실어야 되니까 이걸로 도르래로 움직여줍니다. 예, 그럼 배 위에도 레버 있어요. 이거 움직이면 뱃속으로 발언을 받아줘요.